월가의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공개한 뒤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다우지수 종목 30개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른 2.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6%까지 올랐다가 미국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조금 내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레이딩 및 투자은행 부문 매출 급증에 힘입어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급증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당초 골드만의 분기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은 지난해 소비자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 실패로 고전을 한 뒤에 핵심 사업인 자본시장 거래에 집중을 하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골드만이 이날 보고한 분기 순이익은 41억 3천만 달러, 주당 11.58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주당 8.56달러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42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29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7.5%로 뚝 떨어졌던 자기자본 이익률 ROE도 14.8%로 뛰어오르면서 은행의 장기 목표와 일치했습니다. 차스 휴압도 이날 추정치를 초과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1.7% 올랐습니다. 찰스 휴압은 1분기 매출이 47억 4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지만 애널리스트 추정치인 47억 1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올해 1분기 영업수익과 EPS가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모건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도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전망치 0.4%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품목별로는 온라인 판매가 2.7%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자파가 2.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자동차를 제외한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1% 증가해서 이 역시 전망치 0.5%를 훌쩍 상회했습니다. 소매 판매 발표 직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0.08% 급등을 한 4.6%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후퇴를 했다는 뜻입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통계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의 가늠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성장 동력인 만큼 당분간 미국 경제는 호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발표된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을 웃돈 데 이어서 소매 판매 증가율도 예상보다 강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최근에 탄탄한 고용시장과 함께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세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더 오래 기다릴 것이라며 9월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늘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데일리 총재는 스탠퍼드 경제정책연구소 행사에서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를 넘는 상황이므로 금리를 인하할 긴급성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올해 페드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서 페드 당국자들로부터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페드가 오는 6월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을 77%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UBS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중반에는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UBS 전략가들은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이 내년 초부터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BS는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2.5% 위에서 정체가 된다면 연준이 내년 초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리 인상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도 내년 중반에는 6.5%까지 치솟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최대 10에서 15%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UBS는 올해 초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치를 2.75%로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연준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전망치를 0.5%로 낮춰 잡았는데 오늘은 금리 인하 대신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도 지난 8일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8%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10월 연 5%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기 금리 인하설이 나오면서 연말에는 연 3%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고금리로 미국 경기가 고꾸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지표가 연이어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하설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작년 말처럼 연 5%를 다시 돌파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달 초에 미국 금리가 연 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고 오늘은 투자은행 UBS가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연 6.5%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한 기준으로 연 5.5%입니다. 이렇게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의 운전자들이 30년 만에 최악의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충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자동차 대출 비용으로부터 역대급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비용 부담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자금 상환, 식료품 가격 인상 부담, 각종 생활비 상승 등에 이어서 높아진 차량 대출금 상환 부담과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신용카드 대출 연체가 오르듯이 차량 대출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거의 20년 만에 가장 높고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반영해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고차 대출 금리는 2022년 4% 중반대에서 2024년 현재 8.5%로 2배 이상 올랐고 신차도 2022년 4%대 초반에서 올해 2024년 현재 7.8%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보면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전면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자 우려했던 중동지역 확전 위험에 한숨 돌리며 하락했습니다.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3% 내린 배럴당 85.4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금값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37% 오른 온스당 2,38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2,7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